안녕하세요. 샴규입니다. 거제 성포와 가조도 연육교를 지나 곧장 우측으로 돌아 내려가면 오늘의 목적지인 진두마을이 나옵니다. 오늘은 거제에서 7천도 다음으로 큰 섬인 가조도의 진두마을을 찾았습니다. 거제 본섬과 가조도의 연육교가 개통되기 전 진두마을 선착장은 도시로 장보러 나가는 사람들의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매우 한적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가족들이 차박을 하며 낚시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선착장 주변의 수심이 8m 정도로 산란하는 고기들의 집합소가 되기에 적합한 장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내항인데도 수심이 적정하여 멍게, 해삼, 소라 등 각종 어패류가 분포되어 있어 선착장 좌측 바닷가 평평한 바위에서는 해녀들의 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진두 선착장에서 도시 방향으로 보면 가까이 있는 두 개의 섬을 볼 수 있는데요. 멍해섬과 노루섬입니다. 2016년 사업계획을 세워 토지감정평가를 시행하고 2017년에 개발기본계획을 세워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하였으나 지금은 올인 중입니다. 기본 계획을 보면 가조도 창오리에서 멍해섬으로 출렁다리를 연결하고 멍해섬 둘레길을 98억 원의 사업비로 왕복 1.5km의 스카이바이크로 연결하여 서부거제와 통영에 관광 인프라 구축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사업이 이루어졌다면 노루섬을 잇는 약 150m의 바다 위의 바이크는 스릴 넘치는 인기 관광 상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발 대상지의 지주들이 매수를 거부함에 따라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지금은 오리무중이라 정말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번 노루섬과 멍해섬의 사업들이 순조롭게 되어 사고 KTX 종점에서 내린 방문객들이 거제에서의 첫 일정을 소화하는 장소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